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예수 보고서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서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무리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뒤로 환영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오늘도 또 각 가정에서 또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또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현대 과학과 또 의학이 발달했어도 고칠 수 없는 많은 질병들도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대유행 전염병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실험 2차 지금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질병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3년도에 먼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첫 사망자가 프랑스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때 사망률은 거의 50%였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인간은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자식의 질병을 해결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과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고 다른 제자들은 누구예요? 네, 그들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누구예요? 남았던 아홉 명의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이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뭔가를 막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예수님 내려오셨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부터 1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 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의 아이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어요? 네? 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니까 쫓아줄 수 있겠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미 열두 제자에게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만의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70여 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뻐 들어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자, 누구의 이름을 대니까? 예수의 이름을 대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복종이 뭐였습니까? 귀신아 떠나라 했더니 그 말에 복종하더라는 것이죠.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나머지 제자들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하고서 꿩 대신 닭인가요? 꿩 대신 알인가요? 뭐지? 아니, 예수님이 제자니까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하고서 그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 아이의 질병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을 못해요. 또 듣지 못해요.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으로 다 같이 시작.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말을 못합니다. 보통 우리는 말벙어리라고 하죠. 또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말을 하지 못하고 중풍병에 걸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 아이를 거꾸로 뜨린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가요. 거품을 대거품을 흘리고 막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질 증상을 보셨나요? 저도 봤어요. 제 옆에서 쓰러진 걸 봤습니다. 개거품을 흘리면서 막 눈이 들어가면서 막 몸이 뻣뻣해지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살 시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살 시도. 여러분 맨정신에 불 속으로 누가 뛰어들어가요? 맨정신에 여러분 누가 물 속에 한강달에서 뛰어내립니까? 제 정신일까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정신에 사로잡히면 자살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를 뭐하니까? 사로잡으니까 그래요. 완전 꽉 장악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지가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지가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어릴 때부터 그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어린 아이일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간질을 일으키고 자살 시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말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뭐가 사로잡으니까?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귀신은요 인간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인간은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체가 여러분의 육체가 귀신의 집이에요. 여러분도 다 집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다 끝나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귀신도 집이 있어요. 그가 쉴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인간의 육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 말씀. 오늘은 되도록이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막으로 읽는 것과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나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죠. 왜? 그 귀신이 나갔으니까 비어있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여러분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나면 여러분의 육체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가니까 말끔히 청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사로잡으면요 각색 질병을 일으킵니다. 눈멀게 하고요, 말 못하게 하고요, 암에 걸리게 하고요, 사고 나게 하고요, 또 간질과 또 중풍과 자살까지도 시도하게 합니다. 어떤 집안은요 유전이라고 해서 암으로 몇 대가 죽는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도 암, 할아버지도 암, 나도 암, 자식도 암. 또 어떤 집안은요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중독에는 많은 중독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독에 빠질까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때려,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때려. 그 자식은 어떻게, 나는 절대 때리지 않아요. 근데 그 자식이 또 커서 결혼해서 뭐합니까? 또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고 배워서요? 여러분 여기는 영적은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통사고, 익사사고, 추락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을 가보세요.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곳인데 신기하게 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을 봅니다. 그리고요 그 사고 당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갑자기 뭔가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한동안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전혀 사고 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뭔가를 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한 번은요 비오는 날 서해안 고속도로를 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뭔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해서 오른쪽 조수석 창문 쪽을 창밖을 봤습니다. 봤더니 뭔가가 지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누군가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저와 두 눈이 많이 졌습니다. 귀신이 노려보고 있어요. 차가 110km 달리는데 그 110km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고 일으키는 거예요. 교통사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귀신이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사로잡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죽이려고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22절 오늘 본문은 딱 접어두시면 됩니다. 성경 좀 많이 찾을 거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자, 귀신이 뭐 하려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죽이려고 자살 시도하게 하고 간질을 일으키고 또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을 거꾸로 뜨립니다. 넘어뜨린다고요. 뭐예요? 신앙을 거꾸로 뜨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아니 한참 믿음에 막 힘들게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거꾸로 뜨려버립니다. 귀먹게 해서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데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졸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눈이 감깁니다. 신기할 정도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먹게 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 영적으로 귀먹은 자. 귀신이 사로잡으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해요. 전도하지 못합니다. 벙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남들 소리 질러서 막 회개하고 기도할 때요 입 뻥끗 못합니다. 남들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입 다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찬양이요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안 나옵니다. 귀신이 벙어리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너무 보세요. 세상만은 그렇게 잘해요. 노래방 가보세요. 노래방 가면 마이크 잡고 자기가 가수야, 나도 가수다 하면서 그렇게 막 90점 100점 맞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찬양하라고 하면 말이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와.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 불러도 찬양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양육을 하다 말고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았어요. 양육하다 말고, 성경 공부하다 말고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청년을 죽이려고 자살 시도를 내가 세 번이나 했는데, 죽이려고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얘가 세 번씩 올라갔는데 안 뛰어내리더라. 내가 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친구랑 같이 호프집에 데리고 가서 얘야 이 술도 못 마시는 아이인데 내가 술 마시겠다고. 그리고 담배도 피겠대요. 여러분 그냥 술 마십니까? 그냥 담배 피십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내가 여러 번 교회도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겼대 그래서 교회 못 간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귀신이 사로잡으면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양육하다 말고 막 귀신을 쫓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귀신이 가에서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오기 싫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사가 저한테 전해줘요. 학생이 기도 모임 오기 싫대요. 한참을 통화했는데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들어서 통화했습니다. 정윤, 너 교회 안 와? 너 교회 안 오면 너 내가 아주 그냥 작살을 낸다. 당장 와. 딱 끊어버렸어요. 그 말도 안 듣고 지금 말도 당장 와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10분쯤 되니까 기도 모임이 시작됐는데 10분쯤 되니까 그 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원인은 아니고요. 정 씨의 모아들 있잖아요. 그 학생이 들어와서 그 기도하는 그 무리에 앉아서 고개만 탁 숙이고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일단 표정부터 다르죠.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간에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다 보여요. 제가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졸리고 눈 감기는 게 아니에요. 고개만 딱 숙이고 있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기도하다가 그 학생 머리통을 딱 붙잡고 내가 예수 이름을 야 귀신아 너 왜 숙여 들어왔어 당장 나와 했더니 아 갑자기 막 소리 지른 거야. 아 소리 지르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에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내가 이 새끼 기도 못하게 하려고 게임 시켰는데 내가 이거 기도 못 시키려고 내가 기도 모임 안 못 가게 하려고 게임 시켰는데 아 네가 전화해서 이놈이 교회 왔어. 아이고 그래. 여러분 학생들이 교회 안 온다고 여러분 봐주십니까? 아 이유가 있나 보자. 아 목사님 누가 시연이 오늘 못 온대요. 학원 간대요. 남자친구 만난대요. 관이도 안 온대요. 여자친구 만난대요. 왜 연결하죠 여러분? 아 그래? 아 바쁜가 보지 뭐. 아, 성도님 오늘 교회 오시죠? 아 바쁜가 보지 뭐. 이해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귀신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 친구가 회개하고 기도하더라고. 그제서야.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못 봅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 귀신은 싫어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귀신이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싫어하는 걸 해야죠. 효원아. 근데 좋아하는 것을 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뭐하니?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뭔가 열정이 식어졌다 한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귀신은요 여러분의 삶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혼하게 하고요, 낙태하게 하고요, 동성애에 빠지게 합니다. 우상과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고요, 폭력적이고 굉장히 나태하고요,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게을러? 천성이 게으른가 봐. 아니요,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말대꺼죠. 왜? 싫은데.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손은요, 마귀의 자식들은 불순종의 자식이거든요.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우리 영에 들어오시지만 귀신은요 죄를 타고 여러분의 육체 속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3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5절부터 31절 말씀. 로마서 25장 1장 25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자, 이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고 결혼한 것이 정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고. 그죠? 이게 뭐예요? 동성애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타락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수근거리고 중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하고 오만하고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거든요. 그 죄를 타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안 보인다 이러면 없습니까? 있거든요. 여러분 속에 없을까요? 지금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제대로 잘 들어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신약성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큰 소리 읽어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나같이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영혼의 겉옷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서 영생을 취할 것이지만 영적으로 개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개와 같은 사람들, 그가 토한 거 다시 핥아먹는 그런 개 같은 인생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향해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개 같은 사람들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돼지에게 진주를 주냐는 거예요.
그런 개 같은 사람들, 또 마술쟁이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혹되고 타락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고린도전서 6장 고전에서 찾으세요. 고전, 오랜만에 찾으니까 고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을 못 찾아서. 자, 고전 6장 9절부터 10절까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죄악을 즐기는 사람들, 그렇게 해도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노릇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동성애 아닙니까? 여자가 남자 노릇하고 있고 술에 취하고 탐욕을 부리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남을 중상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은 귀신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이 바친 재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뭐합니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에 동참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과 한몸이 되는 예식이 무엇입니까? 성찬인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상에 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귀신과 한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자신의 육체에 받아들이는, 초청하는 그런 의식이 뭐냐? 제사상에 제사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6절부터 17절 16절 17절 3장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건물로 돌로 지어진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이 파괴한다라는 게 뭡니까? 더럽힌다라는 거거든요. 더럽히면 그 사람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파괴시키면 하나님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장악하면 여러분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인 성전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모조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 귀신이 들어오니까 아이가 벙어리가 되고 귀가 먹고 간질을 하게 되고 자살 시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9장 19절로 와서, 마가복음 9장 19절로 와서 919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느라.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보니까 심한 경련을 막 일으키고 땅에 다시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시작.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자, 오늘 20절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봤어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면서,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간질 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작. 아, 발작. 그 아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교회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대듭니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왜 막 눈을 흘기고 막 난리를 칩니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난리를 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귀신이 사로잡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요, 뭐 할까요? 병원 데리고 가서 간질약 처방합니다. 간질약 먹여서 뭡니까? 신경 안정제거든요. 그 안에 수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계속 그런 증상이 있으면 계속 먹으라는 것이죠.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현대 의학으로 간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거니까. 아버지는요, 예수님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합니까? 제자들이 못했기 때문에 뭐 그의 선생 예수님 하실 수 있으려나? 의심하면서 만약 할 수 있다면 쫓아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도와달라고 애청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과연 할 수 있을까? 제자들도 못했는데. 그 말을 들으시던 예수님께, 야,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2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깨닫고 회개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24절 말했어.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좀 두세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2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악한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않습니다. 그 악한 귀신을 굳이 여러분 귀신요 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은요 귀신 불러내고 다 이릅니다. 야야야야야 그러지 마 다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다 이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꾸짖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은요 권세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자녀의 권세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명령하겠습니다.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속에서 나가라.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선포할 때 그냥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가지만 그냥 청으로 하고 그냥 대충 하면요 오히려 이런 귀신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많이 봅니다. 다시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 권세를 가지고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속에서 따라가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속에서 떠나가라! 아멘! 의심아 예수 이름으로 명이 떠나가라! 염려야 예수 이름으로 명이 떠나가라! 여러분을 상하건 그 모든 가난의 영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정상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정상이 되고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정상이 되고 일어날지어다. 정상이 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얻어 터지고 무너질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귀신을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겠느냐고요. 언제 신앙을 했다가 말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신앙을 가지겠느냐고요. 열정도 없어 뜨거움도 없어 언제까지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이건 교회 오래다닌다고 해서 뭐 귀신이 안 달라붙고 안 들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귀신이 안 들어갑니까? 더 많이 들어가요. 교회 오래다닌 사람 여러분 귀신이 사로잡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 예수 믿는데 무슨 교회 귀신이 들어와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이런 불효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 쫓아낼 수 없다. 이런 불효는 기도로 그 밑에 보면 금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불효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그래. 그냥 그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때는 가서 귀신을 쫓아던 귀신이 나가는 게 와 좋아서 왔는데 지금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아니 믿음이 적어요. 여러분 왜 믿음이 적어졌습니까? 왜 믿음이 적어졌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들은 졸고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몇몇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공식적인 새벽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새벽 4시 21분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4시 21분에.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들로 막 고통 가운데 당하다가 어디론가 막 끌려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잠에서 깨었어요. 깜짝 놀라서 깨어봤습니다. 깨어났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9분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은 문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인생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시간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